그날은 날씨에 따라서 좀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다행히 앞으로 넘어졌어요.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이게 돌아가더라고요.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움켜쥐고 응급처치해서 올라왔어요. 물 어느 정도 부러져 떨어지고 떨어져 나간 뼈를 맞추는 수술을 했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조각으로 예쁘게 깨진 게 아니라 뼈 조각이 이렇게 중간을 찌르고도 있고 관절뼈를 침범하게 이렇게도 깨지고 뭐 옆으로도 깨지고 이 전체 큰뼈 조각은 완전히 주저앉아 있고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뼈가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가루처럼 조각납니다. 문제는 이런 뼈 조각들이 주변의 신경과 혈관, 근육 등을 찌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몸의 뼈라는 게 항상 이게 머물러 있는 조직이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조직이 아니고, 이제 조골세포라는 세포가 뼈를 계속 만들어내고요. 한쪽에서는 파골세포라는 세포가 뼈를 계속 녹여냅니다. 그래서 그게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골격이, 뼈가 유지가 되는 건데, 나이가 들면서 뼈를 만들어내는 조골세포는 기능이 떨어지고, 파골세포, 뼈를 없애는 세포는 그대로 기능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뼈가 없어지는 속도보다 새로 생기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뼈가 약해지는 거죠. 갱년기 이후 10배나 빨라지는 골밀도 감소. 특히나 여성은 더 위험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며 뼈의 재생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